네,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제목이 뭐죠? 제추부라고. 제추부요? 아까 들은 거랑 다른 제첩부추부침개. 제부부. 제부부. 일단 재료가 팩으로 포장된 제첩국 하나랑 부침가루, 네, 부추. 부추. 부추가 또 남자한테 좋아요. 여자한테도 몸에 되게 좋은 거 부추. 네, 남녀노소한테 좋은 부추랑 소금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거고 그리고 네. 풋고추를 좀 들어가요. 풋고추 들어가야 돼. 양파 있어요. 조심해, 손 조심. 조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왜냐면 이걸 왜 하냐면 바삭하게 달려, 바삭. 아니 그걸 왜 가져가요? 이거지. 어머머. 네? 뭘 가져가요? 그걸 왜 가져가? 아 그거 아니 이걸로 하면 되잖아. 이걸로도 아니야, 돼요. 이거, 어? 이걸로 해도 돼요. 아니 이걸. 아니 이걸로 해도 돼요. 작은데? 더 넣어야 되겠다. 아니 이게 이걸로 하자고 이걸로. 왜 이렇게 조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엄마? 아, 이거 닫는 게 여기 있어요. 이게 탈부착형이에요. 닫은 다음에 하지. 물을 좀 넣어야 되나요? 물 약간만. 물 약간만. 오. 괜찮아. 자, 일단 제첩국을 이제. 다 뭐, 너무 많거든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오. 이게 얼마나 1급시에서 좋은 건지. 다진 양파를, 양파에다가 이걸 넣는, 잠깐만! 아, 상관없어. 깜짝 놀라지 마라. 이거 네가 이제 먹으면 돼, 이거. 더 넣어야 될 거야. 일단 넣어봐. 크게 세 스푼 넣었어요. 더 넣어야 돼. 더 넣어야 되나? 아니 사실 저희 집에 제첩국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제가 왜 안 먹어? 한 8개 사놨는데 이제 하나 먹었나? 먹어 지금. 오늘은 맛을 봐보고. 진짜 위나 이런데 내장 기능이 엄청 좋은 거야 이게. 건강한 맛. 그리고 1급수에서만 살잖아. 여기서 소금을 많이 넣었다면 큰일 나. 조금만 넣어요? 이게 떠봐봐. 눈찜작으로 해. 약간 반 숟가락. 반 숟가락 너무 많지. 내가 할게. 그게 반 숟가락 아닌가? 반 숟가락 아니야. 아유, 더 해야 돼. 아니. 아, 싱겁다니까. 한 숟갈 좀 넘어요. 좀.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하고, 이제 풋고추랑 부추를 썰어줘야 돼요. 이것도 질겨가지고 잘 안 되네. 천천히 썼어요. 이렇게 살살. 이것도 꽤 많은데. 부추가 많은데? 부추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많아도 너무 많아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레시피에 대해서 헷갈리실 수가 있으니까 이 반죽의 그 농도는 다른 데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 보통은 1:1로 한다고 하는데 하면서 조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선 이제 거의 손맛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1:2 두 개. 네. 이게 남은 제첩까지 또 다 넣어야지. 마구. 예. 네. 마구 투하해 주세요. 이거 많이 씹히겠다. 응? 많이 씹히겠어. 기름을 좀 뿌려 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뿌려야 돼요? 아우, 많이 넣어. 됐어. 오. 좋아요. 이 끝에 거는 맛있어. 와, 이것도 엄청 바삭하네. 오. 오. 비주얼. 비주얼 좋다. 양파 아까 갈아 넣었잖아. 그게 바삭바삭하게 한다니까. 근데 엄마가 옛날에 해준 부침개는 좀 이렇게 안 바삭했던 것 같은데? 아, 그거는 그냥. 찹쌀을 넣어준 거. 아니야. 통밀가루에 거기 요번에는. 그쵸. 부침가루를 샀거든. 아, 그러면 오늘 좀 바삭하겠다. 아, 이거 막걸리에다가 또 먹으면. 막걸리! 형, 엄마 제가 저한테 한번 맡겨줘보세요. 어우, 잘하네. 너무나 고맙구만. 얇게 쳐. 어우, 잘하는데? 최대한 얇게, 최대한. 여기 물어봐요. 응? 여기 해봐요, 한번. 아니. 왜 피해요? 도망가려고. 아, 그래도 양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괜찮나?
스승을 뛰어넘네, 보니까. 쉬워야죠. 네가 넘어지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거기서 그치지 못하고도 해가지고 몰라. 아니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삶이 그런 거지. 그래. 아니 한 번이라도 한 번만 성공하고 싶은데. 자, 성공을 이제. 와 대형 사고. 오. 아. 오. 그냥 얹어라 그냥. 괜찮아요 손? 아 괜찮아 괜찮아. 맛을 봐야 돼 맛을. 그래 맛이 중요하지. 정말 스펙타클한. 아 묘기 대행지만 안 했어. 네, 제부부. 제부부 먹어보자고. 네 제첩 부추 부침개. 한번 요거부터 먹어. 맛있어. 제첩 게슬이 씹히면서. 제첩 씹힌다. 어우 딱 좋다. 그러게. 형 왜 형이 만든 건 안 먹어? 원래 맛있는 건 늦게 먹는 거야. 해 먹을 수 있겠지. 씹혀. 아 요 정도는 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풋고추는 안 넣을게요. 매워. 풋고추가 아니고 청양고추를 넣은 것 같은 느낌. 청양고추야. 그 기운. 뭐하시? 풋고추라면서요? 아니, 청양고추인데 아주 독한 건 아니라. 아 독해요, 아주. 더 너무 독했어요. 어쩐지 계속. 아니 엄마가 뭔가 강력한 맛을 좀. 네. 좋아하잖니 그러다 보니까. 네. 괜찮아. 뭐. 복수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게 이제. 네. 비타민 C가 많으니까. 아 예. 제첩 부추 부침개 요 메뉴를 먹어봤는데 이게 물로 부침가루 반죽을 안 하고 제첩 국물로 반죽을 해서 먹으니까 확실히 보통 부침개보다 감칠맛이 좀 더한 것 같아요. 맛이 좀 깊지. 맛이 좀 깊어요. 아니 이런 방법은 어디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생각해놓고. 아 아침에? 아니 매운 거 하려다가 제첩 국물이 너무 맛있더라고. 어 이것도 매워요? 그래서 아 괜찮겠다 했더니 조합이 좋네 진짜 보니까. 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보통 바삭한 걸 좋아해서 어머님이 그래서 간 양파를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평소보다 훨씬 더 바삭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렇게 바삭하게 안 하시는 편이라서. 워낙에 사람들이 전을 좋아하거든. 전 좋아하죠. 이거는 쉽기도 하고 간편하고 또. 네. 건강에는 또 최고 좋으니까. 아 네. 약간 출출할 때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주리표 제첩 부추 부침개 아주 신나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먹어보세요. 네,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맛있어요. 그리고 맛있어요. 요 콘텐츠가 한번 시범 콘텐츠예요. 제가 요리 실력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신 요리나 또 재아가 했으면 좋겠는 요리 같은 거 올려주시면요. 예, 추천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점을 해서 네. 한번 요리를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과 좋아요, 좋댓구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